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을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구독까진 괜찮고,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부트라는 곡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낮장 악보로, 네,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리부트라는 곡을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악기를 딱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건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제가 긴 영상을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고 해야 제가 좀 힘이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악보를 다운로드 받으시려고 그러면은요, 제가 상세 설명에다가, 예,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악보 링크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링크도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링크, 오픈 채팅방의 링크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 그러면 2024, 2024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샵 하나가 붙어 있고, 4분의 4 박자입니다. 그리고 솔로 시작하죠. 자, 그럼 한번 불어드릴게요. 이렇게 네 마디 동안 한번 불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 정도 빠르기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었나요? 혹시 연습해봤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빠르기로 연습을 하셨었나요? 네, 제가 작곡했던 이 곡은 이 정도 빠르기입니다. 그래서 5마디부터 한번 볼게요. 아,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도 조금 이거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3D따는 표와 16분음표 3개짜리. 네. 네 번째는 16분 쉼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5마디에 보시면은 3D따는 표, 8분음표에 3D따는 표가 있고요. 그리고 7마디 끝에 보면은 16분음표 3개. 예, 그리고 16분 쉼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조금 다르게 연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마디서부터 보면은요, 방금 연주해드린 것처럼, 라도, 라스파솔, 시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라도, 라솔, 바솔, 시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3D따는 표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8마디를 보시면, 라도, 라스파, 하고 쉼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바바바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뒤에 9마디부터 한번 연주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16분음표가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3D따는 표, 그리고 16분음표가 있는 이 부분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연주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4마디부터 한번 볼게요. 방금 거기 있는데, 그죠? 이렇게 했으니까, 12마디 했으니까, 13마디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편집을 안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어버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3마디. 아, 다시요. 이렇게 해서 16마디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뭐가 어려운가요? 16분음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토시라 14마디에 토시라 시라솔 시도레 레도 시라솔 라레 바솔라 솔 시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쉼표를 두긴 했지만 쉬라고 두는 쉼표는 아닙니다.
그 쉼표의 의미는 연주의 의미, 예, 호페라의 의미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17마디 볼게요. 17마디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드레표가 있어요. 도드레표가 있어서 앞으로 들어갔을 땐 약간 여러분들의 그 흥을 한번 여기다 넣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24마디를 볼게요. 라레 바솔라솔 시솔 했죠. 그 다음에 도드레표에서 돌아갑니다. 어디로? 17마디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들여다 보세요. 달라졌나요? 네.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여기서 꾸밈을 넣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하다 보니까 그냥 악보에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예. 네.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흥이 있게끔 도드레표 했을 때 여러분들의 뭔가 음악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7마디부터 그냥 바로 할게요. 레미 도도 레미 파 파솔 미 따다다다다다다단 약간 없었던 액센트도 좀 넣어보고 그다음에 부점도 좀더 길게 해보고 예, 그다음에 사실 이게 테너토에다가 8분음표가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뭔가 넣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취소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25마디 이제 다 끝났네요. 네, 맨 마지막에는 빰, 빰, 빰 이렇게 끝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곡은요, 테너토를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그 다음에 세대 따는 표 어떻게 해? 16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악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 좀더 살거든요. 그래서 그 부점이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